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나라비아 숫자를 읽으니까. 어때요? 그래가지고 18부터 21까지. 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있었어요. 제 친구 교회 갔는데.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 될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나무가 되어 궁금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바로 써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룹과 같느니라 하였다. 네, 한 2주 전인가 그랬습니다. 한 7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요즘 70대 정도 할머니였다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해요. 아주머니 한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몇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정말 무르익은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봤어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봉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분이 1, 2년 믿은 거 아니에요. 1, 2년 믿은 거. 10수년을 믿었단 말이에요. 10수년을 믿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참 예수 잘 믿는구나. 그런 신앙성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한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풍상을 거치면서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농익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그 정도 신앙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을 그렇게 보셨을 것이다. 물론 목사가 기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목회 생활을 그래도 10수년 했는데 그런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앞에서 인사하시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럴 때 아마 우리 소목사님도 똑같은 거죠. 아, 저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가는구나. 뭔가 좀 저가 목회 생활을 몇 년 해보면요.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예배라든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평이 안 좋으시면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요. 자, 새벽에 내가 잠시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해요. 안 그랬습니까? 죽어. 사람이 죽어가지고 육신이 땅에 묻히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제 환송할 테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그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ING 진행되는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그 70대 아주머니 권사님이시겠죠? 교회 권사님. 자기 직분을 안 바뀌고 뭐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저희 가정에 이제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제가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을 되면 사과를 사다 주고 여름 되면 아마 이번 여름에도 우리 또 수박을 사 먹었지만 우리 딸내미가 보고 오면 수박을 갖다 어마어마한 둘이 한 일주일 정도 먹어요. 수박을 갖다 줘요. 먹고 싶죠? 다 식사하고 오셨습니다. 자, 수박이라고 할 큰, 저 부동산 수박 같은 거는 못 들어요. 얼마나 큰지. 큰 수박. 근데 그 큰 수박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니까. 아니, 땅에 이렇게 농부들이 이제 수박을 심는데, 자는 큰, 그 큰 걸 갖다 심어? 아니요. 네, 속에 다 씨, 조그마한 씨를 갖다가 땅에 딱 넣으면, 그 씨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수박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씨, 수박, 수박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딱 떨어지면, 농부들이 물론 거름도 주고, 붓도 해주고, 다 뭐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발화가 돼가지고, 잎이 나오고, 쌀이 자랍니다. 근데 물론 보살님을 더 해주면 더 큰 수박이 되겠죠. 먹기도 달기도 아주 당도 좋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줘도 씨만 심어 놓으면 수박은 자라게 돼 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좀 우리가 얻어야 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 믿을 때 그 씨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밭이 좋기 때문에 좋은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천국 죽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거다. 그래.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가르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예수님이 아시는 상식대로 가르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걸 비유라고 해요. 여기는 비교라고 했습니다만은 비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13가지 비유를, 17가지 이 천국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비유. 근데 이 비유를 시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잘 보았던 그들이 그 이 농사를 짓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씨 뿌리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보았던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면 자 13장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 씨 없는지 뿌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비유를 들어요. 자기 밭에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겨자씨 비유고 또 누룩의 비유를 들고 가라지 비유를 들고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고 좋은 진주의 비유, 고기를 잡는 비유를 들고 이걸 비유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 쉽게 아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옛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전부 시간을 합쳐봐야 3년 잘 안 돼요. 예수님 먹고 자고 같이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좀 그 긴가 민가 그렇게 지금 기독교들 가운데도 긴가 민가 하면서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 자기에게 병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 모르고 언제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 언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무가내 신앙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미 그 씨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당신의 신전, 당신의 밭에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 보십시오. 보시면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분량이 얼마나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씨가 떨어졌는데 지금 나는 쌓는 상태인가? 아니면 꽃이 피는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익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못 줘요. 확 익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 완전히 익은 신앙이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다 내 것이 아니니까 드리고 이런 사람이 돼.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내 것을 내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아직 익지 않았어요. 덜 익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저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박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똘 복사 아닌가?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복사가 되절에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민족 가운데 살 수 있다. 자, 18절 읽을까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기를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이 얘기. 자, 19절이 그 답이죠?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고 보세요. 13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기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좀 첨가시켰죠, 더 많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부풀려. 내용을 좀 약간 더 부풀려. 그러나 내용은 같아. 그럼 이 겨자씨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앗은 제가 그 이스라엘 나라 가서 봤는데, 친구들도 사학국도 있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채송아씨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털이 보송보송하게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씨를 자기 채전에, 자기 채소밭에, 혹은 자기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밭에 심었단 말이에요. 같이 뿌렸단 말이에요. 다른 채소들은 크게 자라지 않는데 이 지금 겨자씨는 1년 동안 자라는데 땅이 좋으면 4m 5cm까지 자란다. 보통 1.5, 1m 5, 50.
이 정도 자라는데 땅이 아주 좋은 땅에는 4m, 4m 50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4m 50이면. 저도 상당히 큰 사람이죠? 왜 웃어요? 큰 사람이에요. 제가 1m 65거든요. 1m 65인데 미쳤나보다. 큰 나무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해요. 거기다 모여 둥지도 튼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설명이 뭐를 의미할까요? 너희들 속에 내가 오고 있었을 때 너희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왔다. 그때 너희들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번역 다시 해야 돼. 가까웠느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게 뭐 온전한 번역이에요.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그들에게 파종하신 거예요. 심지어 딱 뿌려놨어요. 근데 그 씨가 뿌려놓은 씨가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뭐 길과 돌짝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막 번뇌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 때문에 다 뭐예요? 도중하차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일단 이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씨는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크냐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사이즈가 크고 작냐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무슨 티켓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강도가 보세요. 오른편의 강도가 당신이 그 안에 나오니까 바로 그 순간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상급.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상급. 상급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뭐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그 뭐예요? 분량을 주시잖아요. 그걸 상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점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고 모습이 뭐예요? 성화되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다 무슨, 야, 9가지 멸류관이 있어요. 목회라도 다 까먹어서 그렇지. 눈깔 사탕을 까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까먹어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그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게 임하면 처음에는 작아요. 저도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는 별로 뭐 그렇죠. 뭐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요? 냄새 안 나죠. 그죠? 그렇죠. 뭐. 10수년 믿다가 예수 믿고 10수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일반 예전에 내 친구들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우리 친구 하나가 내가 중매를 해가지고 우리 고모를 중매를 해가지고 8천 번 중면들이 해줘가지고 같이 지금 살아요. 근데 전에 이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저 사당동에서 그때 사당동에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때 다이나스틴가 타고 와가지고 박 목사 예, 나하고 좀 이제 놀러도 그럼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뭐 그렇지 그렇지 하고 한번 대답했는데 반응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과 격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뭐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세부가 성장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습이 뭐예요? 속하면 설교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아니에요. 만약에, 죄송하지만, 만약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전하지 않고 있다면 강대상에 서는 데가 부들부들할 거예요. 자연스럽죠? 네, 자연스럽죠. 설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 늘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설교, 한 번 장을 연결했다 설교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꾸 뭐예요? 그 분야 속에 집중하고, 그 분야를 연구하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커진단 말이에요, 커져. 분량 크기, 이 몸이가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고,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재, 임해서 커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냐면, 갈라디아에서도 누룩에 대해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 누룩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 말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20절은 제가 설교를 안 할게요. 설교 기기하면 안 되잖아요. 20절은 여러분들이 누룩에 비우니까 잘 아시잖아요. 누룩에 비우. 서 가루 성할 속이 부풀어 있는 누룩 조그만한 거 하나 딱 거기다 넣어놨더니 누룩의 종자 실을 갖다 탁 하나 거기다 떨어뜨려 놨는데 누룩 그 서말을 가루를 갖다 부풀게 했다. 이 말은 서말은요 빵을 만들어서 장년들이 150명 먹을 정도 분량이에요. 150명 먹을 정도 분량. 그만큼 커지면 그럼 누룩의 종자가 큰 거냐? 조금 하나 딱 하나 떨어뜨려 놨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미 그는 정말 예수 못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임한.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져버리니까 세상 나라에서 사형원도 딱 내려가지고 목을 딱 치는데 당구대 앞에 당당하게 딱 서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내 목 치지만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바울 사도가 썼던 이 성경의 13권들이 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인데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반 이상을 썼어요, 바울이. 그리고 반 이상을 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 니네들이 내 목을 치고 나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지만은 내 이 곰팡이와 같은 존재는 이미 로마에 떨어졌어. 그래서 확장되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방부터는 거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에 있어서 다 그 안에서 커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어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이 지구촌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지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결혼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없어도 될 것인데,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실패했던 모든 사람들, 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당신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흰옷을 입혀서 당신 편에 같이 살게 하기 위한 디데이가 나는 내일 왔으면 좋겠어. 속히 내 살았을 때 눈 감기 전에 속히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해야 관심 두지 말고 여러분이 낳잖아.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기다리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교회 수련을 마치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모든 종들이 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전에 떨어진 하나님의 나라들이 잘 자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실 때 항상 주의 말씀으로 모든 양무리들을 신실하게 잘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케 해주시고 또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잘 목사님 못 필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쓰라에 맡겨진 자녀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아름답게 잘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신실한 죄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